마켓스핀 이 코너는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 1시는 어떻게 보면 오후장의 개장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자,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또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우리나라 시장은 세 가지로 그날을 장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초가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비추세 시장이 있고 자 오후장에 현재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장은 종가 배팅, 다시 말해서 종가 매매 기준을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장 중에 양시장이 장대 양봉이 난다라는 기준에서 오후장에 사서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럼 어느 종목을 사서 넘어가야 될지 준비하고 기준을 찾는 시간이 비추세 시간. 다시 말해서 11시부터 1시에서 2시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현재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간은 비추세 시간에 종목 발굴 및 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할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주식 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후 1시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마켓스핀 판과 정우영 대표님이 했을 때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마켓스핀 판은 일부 좀 다른데요. 수급, 차트, 실적, 이슈라는 데이터에 더해서 이제 보실 거는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님. 실적 테마 이 부분 실적이 괜찮은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섹터가 뭐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좀 그때 질문하셨듯이 우리나라의 테마는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오늘 제일 먼저 밑에 보시는 실적 테마, 그리고 장기 테마, 그리고 단기 테마의 순서대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테마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과 그리고 테마의 이 성향이 있는 종목군 섹터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시작과 동시에 변압기는 사실상 좀 안 좋았지만 사이버 보안과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반도체 소재 HBM, OTT까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아찔하셨죠. 그러나 갭상승 음봉과 갭하락의 양봉의 차이를 보실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갭하락의 양봉에 따라가지고 오늘의 수급은 대부분이 반도체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 데이터 센터의 업무 협약 4조 원에 이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 센즈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쪽에 기둥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테마를 보시게 되면요, 역시나 시장은 약세 시장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듯이 물류, 해운, 원격 진료, 헬스케어 장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산업 폐기물 좀 잡히는 걸 보게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그 상위율 상위에 보게 되면 흥하 해운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그 해운 관련 주들이 잡히는 모습을 본다면 자, 유가, 에너지, 해운 어떤 섹터죠? 자, 풋, 헷지 쪽에 이 약세장에 먼저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류, 그리고 원격 진료, 헬스케어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니 장기 테마 쪽에 우리가 봐야 될 섹터, 이 카테고리는 좀 이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 테마. 자, 원자재입니다. 구리, 그리고 원자재 구리, 그리고 여행 레저, 항공, 메타버스가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자, 약세장에서 최대 저점, 다시 말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던 이 메타버스 그리고 항공 쪽에 종목이 좀 잡히고 있고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소요, 수비 소요에 있어가지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구리가 드디어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원자재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약세장의 오전장부터 개파락의 양봉의 2구 산업이 주도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적 테마부터 특징적으로 잡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실적 테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그 실적 테마 수급이 잡히는 종목들을 섹터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자, 이 테크윙, 이수페타시스, 한양 디지텍 뿐만 아니라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양 디지텍, 테크놀로지스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5장의 자,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순으로 여러분들 섹터를 한번 종목을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실적 테마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테크윙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요, 여러분들, 테크윙이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아셔야 되는 종목이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한 가지입니다. 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뭐 핸들러뿐만 아니라 자, 그 큐브 프로버의 생산을 하면서 올해 HBM 최고의 수혜 종목이라고 알 수 여러 가지 이 매스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종목이든 아니면 뭐 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하더라도 주식의 본질은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우상향이 꾸준히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이 매매와 수익 매매를 나누시고 롱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자,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6개월째 쌍끌이 매수로 올라가는 걸 보시게 되면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유는 딱 캔들 2주 10개 사이의 박스권을 오늘 최고가를 뚫어주면서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사실상 추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적입니다. 자, 자 트레이딩 스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제일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어렵게 공시 아니면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 매스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자료를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재무제표 하나 볼라 그래도 그게 이익잉여금 뭐 대차대 뭐 엄청 힘들잖아요. 자, 트레이딩 스핀의 프로그램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델리와 같이 개발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PBR 5.84, PER 그리고 ROE뿐만 아니라 유보율 부채까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 실적입니다. 실적을 한 번에 YY 기준과 QOQ 기준으로 분기 QOQ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 몇 프로 성장을 하고 몇 프로 얼마의 영업이익을 거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테크윙이 왜 기관과 외국인이 5개월, 6개월 동안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냐, 다 한 가지입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드디어 올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자, 2024년도에 예상 컨센서스가 증감률이 1800%, 영업이익이 올해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영업이익 거두고 예상하기 때문에 멀티플 적용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는 자, 트렌드에 딱 맞는 테크윙이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테크윙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흐름은 외국인 2거래일, 또 기관은 3거래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차트 설명,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무엇입니까? 자, 다음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수페타시스, 자, 반도체 쪽이거든요. 아, 역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우리나라의 소부장뿐만 아니라 HBM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레거시까지도 대부분이 개파락의 양봉의 추세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유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이수페타시스는요,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구경하고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냐, 기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기술적이냐, 21선 눌림목이 왔습니다.
21선을 눌림목이 뭐냐? 이제 21선의 근처에 부딪혀서 수급이 들어와서 아니죠. 자, 양봉이 나서 아니죠. 양봉도 양봉의 질에 따라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21선 시작과 동시에 오늘 약세장이었지 않습니까? 개파락의 양봉인데 5일선과 11선 전고점 매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개파락의 양봉에 눌림목이 잡혔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눌림목이 잡힐 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현재 차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눌림목이라는 것은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눌림목 자리에서 이 분할 매수 첫 번째 전고점의 매물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눌림목 자리에서 한 번 그리고 내일 양선이나 토치 아니면 밑에 꼬리가 달리는 5일선 하단 자리에서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날 전고점에 4만 3천원이나 아니면 4만 4천원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이 분할 매수의 조건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음양 패턴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요. 자, 인쇄회로 기판의 PCB 전문 회사입니다. 자, 고 다층 인쇄회로판 MLB에 생산하는 업체로 AI 가속 및 네트워크 장비의 이 연쇄회로판의 생산으로서 올해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 2023년보다도 자 45%에서 50% 이상 성장하는 기준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자리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수 페타시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 좀 특징적으로 잡히는 종목, 이런 부분 좀 기술적 분석 도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